뭐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릴 때만 해도 뭐 만화, 게임 이런 거는 그냥 아기 때는 하는 거, 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그리고 그냥 놀이, 돈이 안 되고 공부나 해야지 그걸 왜 해? 막 이랬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로 이제 게임이 네. 성장을 해서 많이 달라졌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엄청난 정말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돈안 되고 뭐 공부는 안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옛날에 탄압의 그 음지의 산업이었어요. 몰래 보고 막 이랬죠. 예, 책상에 그 교과서 사이에 만화 이렇게 숨겨서 예. 책을 많이 해보셨죠? 예, 뭐 저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걸리면은 예. 바로 막 그냥 엄마 와야 아, 됩니다. 저는 그 범생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건안 하죠. 그래서 서울대로 아, 가셨죠.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그 저희 때 고등학교 때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주의를 주는 날이 있어요. 극장 가지 말 것. 두 맞습니다. 번째가 만화방 가지 말 것. 네. 그다음에 오락실 가지 말 것. 오락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은 왜냐하면 좀더 크면 당구장 가지 말 것도 근데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예, 어릴 때는. 당구장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은 교육청, 교육 장학사들이 특별 순시를 하는 날이다. 네. 걸리면 죽는다. 가방 검사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장학사한테 걸려서 명단 넘어오면 너희들은 정학이다. 정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극장 갈 때는 주로 교복 안 입고 사복, 저희는 교복 입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만화방이나 특히 오락실 범죄, 거의 청소년, 불량 소년들의 온상이라고 인식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라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문화이자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끌고 가는 미래 산업이라고까지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가총액. NC소프트라고 기업이 있거든요. 이거 게임에서 이제 가장 어쨌든 MMORPG로 유명한 세계 게임 회사가 있는데 뭐 NC소프트, 넥슨, 뭐 넷마블 했는데 NC소프트라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은 20조예요. 20조. 자, LG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주치의. LG전자. 그래도 뭐전 세계 그 가전 10위권 안에 네. 들어갔으니까 네. 100조대 아닐까요? 참 놀랐습니다. 예. 26조. NC소프트하고 6조 차이가 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밖에 차이가 안 네.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질문. 이 건설과 토목에서 유명한 현대건설. 자, 얼마나 될까요? 주가를 염두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회사 규모는 저희가 이제 총액. 대기업이라 우리나라 생각하니까 현대건설 총액. 건설 경기 요즘에 좀 좋지 않았으니까 몇 네. 년 많이 좀 다운됐을 거라고 감안하고 이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네. 8조 원? 아, 날카롭습니다. 예. 6조. 아, 그래도 조금 맞지. 6조. 그러니까 NC소프트 4분의 1밖에 안 돼요. 20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특히 한국 내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게임 회사라는 것은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미래의 가치를 포함해서 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e스포츠 예. 분야도 굉장히 이제 스포츠 커졌잖아요. 선수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포탈에서 중계도 하고 예. 라이브로. 그러니까 e스포츠 자체도 이제 한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정말 게임의 장르인데요. 한국이 만들어졌어요. 없었어요. 그런 용어. 아니, 없었어요. 아니, 용어를 떠나서 e스포츠는 그런 형태. e스포츠가 탄생했던 게 PC방에서 나왔어요. PC방 내에서 대항전이었어요, 처음에. 아,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고무렵으로 예.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상품이 뭐였냐면 라면 한 박스. 그팬 서비스였어요. 아, 시작이. 그러니까 PC방 주인이 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면 동네 그 뭐냐 청소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게임 좀 잘한다는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네. 그때 리그전하고 대항전 한 거예요. 라면 한 박스 뭐 이런 거.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러다가 PC방 내 대항전이 PC방 간 대항전이 됐고요. 이제 챔피언끼리 대항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 대항전이 되고 그다음에 구 대항전이 되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 챔피언십, 뭐 대전시 챔 이런 식으로까지 그랬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풀뿌리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 e스포츠 역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진짜 이 그런 새로운 어떤 e스포츠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기욤 패틀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 당시에는 알죠. 해외 리그가 막 우리나라처럼 붐이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로 네. 뛰고 막 이런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한 2010몇 년, 20년, 23년 정도까지는 e스포츠의 모든 요소를 한국에다 만들어냈고요. 한국이 독보적이었어요. 해외에서는 e스포츠라는 현상을 이해도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네, 그런 어떤 방송을 중계하고 선수들이 나와서 대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이 문화적 격차가 나왔었던 게 그런 e스포츠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대체 저걸 봐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이 게임하는 거 보고 재밌어해? 저도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에는 어렸는데도 제가 뭐 게임을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해서 모르는 게 그걸 스포츠라는 거를 붙인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스포츠는 저 이제 야구 중계가 네. 꿈이어서 아나운서 시작했기 네. 때문에 통상적인 전통적인 스포츠라 하면 이제 네. 운동장이나 뭐 그라운드나 코트나 이런 게 마련돼 있고 네. 선수들이 몸으로 단련을 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뛰어야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네. 컴퓨터 이걸로 뭐 게임하는 게 그냥 스포츠야? 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바로 그런 이슈 때문에 e스포츠라고 안 하고 다른 용어로 바로 그런 어떤 일부의 지적 때문에 비판 네. 때문에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e스포츠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인드 스포츠라고 해요. 아.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멘탈 스포츠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스포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피지컬 스포츠하고 하나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런 마인드 스포츠라는 그렇구나. 개념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마인드가 가장 강한 선수가 아마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현재도 평가받고 있는 페이커 예. 이상혁 선수가 아닐까 예. 싶은데 페이커 대단해요. 좀 자랑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죠? 페이커는 네.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선수죠. 뭐 국내보다도 사실 해외 팬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네, 뭐 아이돌이에요. 글로벌 아이돌이에요. 아, 저는 그 최근에 그 해외 독일의 유수의 그 자동차 회사가 네. 협찬도 아닌데 그냥 선물로 네. 차를 줬다고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부러워서 들여다봤는데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도 그 스포츠 스타를 네. 바라보면서 박수를 어떻게든 우리 회사 네. 차를 네. 타게 하고 싶고 막 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네. 타주면 좋은 거예요. 계약도 아닌데 그냥 타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라든지 정말 페이커가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다만 e스포츠가 과거 이제 2000년대에는 우리가 정말 모든 분야가 탑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걸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경기장이나 이 팬덤은 쪽에 제일 강한 건 제일 큰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뭐 요즘에는 이름을 좀 이제 페이커 많이 알렸습니다만 이전에는 그냥 해외에서는 거의 예. 한국 사람 맞죠? 뭐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e스포츠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선수거든요. 아. 선수가 가장 강하고 중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계라는 시스템 다 만들었는데 그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죠. 미국이 가장 강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선수가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죠. 네, 근데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한 20조 되는데요. 전체? 예, 한국 예. 이제 게임 시장이 한 20조 되는데 저는 20조 자체도 사실 큽니다. 예. 네. 크지만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조금 더 잘 나갔으면 200조가 되는데라는 꾸준히 그 당시부터 이제 키워 네, 체계적으로 키워왔으면 벌써 200 90년대 중반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20여 년. 한 25년 지났는데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라는 게 사실 큰 규모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떤 세계적인 전 세계의 게임 시장의 규모라든지 잠재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커야 된다 또는 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네, 이 전반적인 게임 시장에 대한 이미지,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오락실만 가도 혼나던 때가 아니라 게임을 잘하고 잘 만들어도 소위 말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진 세상이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안 되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개발자, 지금은 게임 개발자에 대한 어떤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전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게임업계에서 예를 들면 게임업계 연봉이 IT 쪽에서도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연봉 초봉이 뭐 한 5천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3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NC나 넥슨이나 이런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도 훨씬 더 선호도가 강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젊은이들의 어떤 취직, 그러니까 이 직장으로서도 정말 매력적인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요즘은 아이가 좀 재능이 있으면요, 엄마들이 손 붙잡고 프로게이머 학원에 데려간대요. 정말. 실제로 그런 학원이 있다고 들었고. 학원 많아요. 학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 네. 그러니까 사교육의 연장선에서 e스포츠나 게임을 보면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사교육 시장 들어가 버리면 네. 엄마가 손잡고 e스포츠 또 다른 공부가 돼 네, 공부가 되고 애들에게 강요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런 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손잡고 데려갈 정도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요. 뭐 요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도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는 세상이 왔잖아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제일 인기 많죠 사실. 그 다음에 네. 이제 슈팅 게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네. 슈팅이라는 건 이제 쏜다는 거. 예, 총싸움 네, 게임이죠. 예, 그런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웹보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만요. 코스트 포카. 아, 그건 진짜 롱런하네요. 아유, 그건. 컴퓨터 저기 온라인 초창기에도 예. 어르신들이 엄청 했거든요, 그거. 예. 이제 모바일로 하시더라고요. 아, 휴대전화 휴대폰.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자체에 가서 저는 이제 이 게임을 연구하니까 가끔 이렇게 옆 사람 뭐 하나 이거 볼 때가 있어요. 계속 네.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고. 이렇게 뭐. 그러면 의외로 고스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근데 저는 그걸 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뭐 과외 뭐 판돈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취미 활동으로 뭐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오락이니까요.